메마른 마음속에 외로이 걷는 기분 너를 떠올려 한숨 뱉는 순간 눈부신 태양 넘어 나처럼 my savior.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바이브 파티룸에서는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짝짝짝짝. 네, 많은 분들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모구님, 소연님, 이현주님, 귤귤님, 미쯔님, 루이스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들어와 주셨는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가 좀 작아요. 네, 제 목소리를 좀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 정규 3집 네, 본진이 이렇게 발매가 되었는데요. 이게 그냥 뭐 한국 발음으로 본진 해도 뭔가 그럴 듯한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냥 born 진 해도 뭔가 또 좋죠. 본진 발매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 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한 또 앨범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파티룸 안에서 같이 음악도 듣고 그리고 직접 음성 대화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요 그 바이브가 오디오로 생방송으로만 플레이가 됐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비디오도 준비를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촬영분이 일주일 후에 바이브 유튜브로도 업로드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파티룸에서 더 특별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잠깐 드릴게요. 방 제목 옆에 사람 플러스 버튼이 있죠? 네, 그 버튼을 누르시면요 파티룸의 링크를 공유를 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 카톡 단체창에 초대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지금 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답니다. 네, 말풍선 버튼을 누르시면요. 채팅창이 열리고요. 채팅으로도 저와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앨범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러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파티룸 앨범 트랙별로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도 듣고 비하인드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상 제가 9곡 모두를 담을 수가 없어서 딱 5곡만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바이브 이용권이 없으면요 제 음성은 다 들리지만 노래는 1분 듣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멤버십 관련 내용은 방 제목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골라온 첫 번째 트랙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Nobody Like You입니다. 뭐 아까 여러분들이 대기하시면서 들으셨던 네, 노래죠. Nobody Like You.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노래 소리가 좀 많이 크신가요, 여러분들? 노래 소리를 좀 줄여드릴게요. 그치, 노래 갑자기 나와서 깜짝 놀랐죠? 노래가 너무 크구나. 지금 노래가 크게 들리시는 분들은요 아래 음표 버튼을 누르셔서요 자동으로 볼륨을 해지하시거나 또 음성과 노래 볼륨을 각각 조율해 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네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취향 맞게 음악 소리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세요. 네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런 곡입니다. 제가 잠깐 플레이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바이브 이래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사실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제가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 아주 잘 됐었는데 귀가 터질 뻔했다.
여러분들 밑에 마이크 표시 오른쪽에 음표 버튼이 있죠? 거기에서 네, 음악 볼륨 설정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음악 볼륨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조절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한번 작게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어떠신가 테스트 해보게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어때? 어때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아, 마치 비행기 기장님처럼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돼요, 이제 돼. 그렇지, 바이브가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음악을 BGM 삼아서 이렇게 잘 주시면서 저랑 이야기 나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Nobody Like You인데요. Nobody Like You는요, 제가 정말 들은 순간, 우와, 이곡 뭐지? 저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곡이었고, 처음에는 원래 그 콜드플레이의 느낌의 곡이었어요. 제가 데모를 받았을 때는. 근데 이게 뭔가 페스티벌에서 들을 수 있는 뭔가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녹음을 하니까 굉장히 팝스럽게 네, 바뀌어버린 또 곡입니다. 지금도 잘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음악을 잠깐 꺼주셔도 네,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꺼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음악을 아예 꺼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자, 편의상 제가 음악을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Nobody Like You요. 원래 이게 사실 그 남녀 듀엣 곡이었는데요. 제가 그 여성분이 부르는 부분까지 부르다 보니까 키가 상당히 높아진 또 곡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지금 곡보다 두세 키 정도가 더 낮은 네,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키, 세키 정도를 더 높이고 나서 제가 부르다 보니까 그런 뭔가 콜드플레이님들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인지 뭔가 더 이렇게 샤방하고 상긋한 느낌의 곡이 또 탄생하게 됐네요. 오히려 저는 되게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됐죠? 이 다음 곡은요. 어떤 걸 틀어드릴까? 네, 다음 곡은 우리 그 SF9의 주호 씨가 또 피처링을 해준 곡이에요. 네, TikTok이라는 네, 곡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곡을 잘못 눌렀네요. 죄송해요. 자, 갈게요. 제가 바이브의 첫 출연이라서 아직 제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 네, 어제 발매를 했지만 많이 들으신 분들은 또 귀에 익숙하겠죠? 이게 사실 제목이 스펠링상은 그 TACK로 돼 있어서 뭔가 그 이걸 발음상 뭐 우리가 틱탁이라고 해야 될지, 틱택이라고 해야 될지, 틱턱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발음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그 발음을 많이 굴리면 틱톡, 틱착, 틱착 다 비슷하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발음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 댓글에 여러분들이 와, 네, 최애곡이 됐다, 너무 좋아요, 이번 트랙 다 좋아요, 틱톡이요, 틱탁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정해드리면 탁과 택의 그 중간 발음 있죠. 틱, 탁, 뭔가 알수 없는 중간 발음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공식으로 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아마 노래를 할 때, 틱, 착, 틱, 착 하는 부분은 제가 노래를 안할 테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래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 주호 씨는 그 틱탁이라고 했죠? 이게 사실 이 곡을 쓸 작사가 분의 의도는 그 티키타카의 어원에서 이 틱탁을 붙였다고 하시는데, 저는 티키타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 같이 틱톡 틱탁 틱탁 하셔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부르면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 네, 편하게 발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일단 주호 씨가 제가 굉장히 그 높은 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 주호 씨가 그 중저음에 딱 낮은 목소리로 랩을 딱 해주시니까 굉장히 네, 멋진 또 트랙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주호 씨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제가 저희 유일한 또 발라드 곡이죠. 묻고 싶다라는 곡이 있는데요. 묻고 싶다 제가 하나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나 이거 노래를 트는 걸 진짜 왜 이렇게 잘 모르겠지? 잠시만요. 나 진짜 되게 잘 못한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 잠깐 제가 플레이를 멈추도록 할게요. 네, 다음 곡은요, 그 유일한 저희 또 가장 그 K발라드스러운 네, 발라드 곡이죠. 묻고 싶다 한 곡 들으면서 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여러분들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네 지금 묻고 싶다 듣고 계시는데 이 노래는요 정말 제가 처음에 데모를 받았을 때 한강에서 걸으면서 그 제가 그 데모 안에서 발라드를 이제 선정해야 되는 때였는데 그 데모에서 첫 발라드 곡이 이 묻고 싶다였어요. 근데 그 뒤에서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발라드 곡은 사실 듣지 않았어요. 그냥 첫 곡에 이 곡을 무조건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선택한 곡입니다. 정말 후회가 되지 않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뭐 묻고 싶다 정말 귀 녹을 뻔했어요. 음색 미쳤어. 포브스 선정 올해 명 발라드 내 최애곡 목소리 진짜 극락이야. 김재중 발라드는 이거지. 새벽에 들으니까 감성 터져서 눈물 남. 진짜 한강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맞아요, 한강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이게 정말 제가 사실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빨리 이 곡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완성된 곡을 저는 자기 전에 이 곡을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는 이 노래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정말. 정말 뭔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곡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가 또 작사에 참여한 곡이네요. 브로큰 미러라는 곡입니다. 한번 들으면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브로큰 미러. 브로큰 미러 정말 이 곡은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일단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장르 중에 또 하나인 또 트랙이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제 목소리를 입혔을 때 위화감이 없을 거라고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가사는요, 제가 그 뭐 다시 찾아온 전 연인한테 느끼는 약간 여러 가지 뭐 감정들을 가사로 표현하긴 했는데, 뭐 현재 제 자신을 더 소중히 하겠다라는 뭐 결심을 가진 뭐 그런 표현을 한 가사고요. 사실 이 트랙은 정말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락적인 요소의 뭐 기타나 그 드럼의 소스들이 너무나 제 귀를 막 사로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재중이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다 뭐 이런 제가 댓글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 의도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간 또 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재중스러운 곡이라 더 좋다. 김재중 냄새가 나요 라는 뭐 댓글도 있고요. 한곡 소개해 주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라고 해주시는데, 뭐 이렇게 한곡 소개해 드리는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곡 소개가 길어지면, 너무 길어지면 또 그 뒤에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또 브로큰미러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 이 다음 노래 또 한번 듣고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요, 제가 이 앨범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저의 거의 원픽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아하는 곡입니다. 자, 듣고 갈게요. Walking on Water.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 곡이죠. 야, 이 트랙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제 귀에 그리고 제 뭐 가슴에 가장 뭔가 익숙한 사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 빅아레나 밴드의 사운드가 사실 제 몸에는 가장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 어레인지를 또 지금 현대 사운드와 이제 결합시켰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제 나이에 제가 들었을 때 뭔가 제일 익숙한, 뭔가 이 노래에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저랑 너무 비슷해요. 뭔가 위화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운드. 그래서 모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30, 40년의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사운드로 만들어낸 그런 트랙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몽환적이죠. 그래서 공연 때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굉장히 그 연출에도 굉장히 뭔가 화려하고 몽환적이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눈과 귀가 호강할 수 있는 그런 연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저도 개인적인 기대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콘서트 때 무조건 불러야죠. 콘서트 때 불러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아유 당연히 불러야죠. 이거 뭔가 영화 OST 같아 라는 댓글도 있는데, 맞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의 곡이에요. 오빠 노래는 몇십 년 뒤에 들어도 안 질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해주시면 저는 정말 영광이죠. 맞아. 이게 약간 가을 때 그 딱 노을이 딱 저어갈 때 그 빨간 주황색 하늘을 딱 바라보면서 드라이브 할 때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또 사운드이기도 해요. 그쵸? 참 벅차죠 사운드가. 네,
네, 이렇게 제가 정말 원픽, 제가 원픽하는 네, Walking on Water 네,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이 노래가 이제 끝나면요, 잠시 여러분들과 또 타이틀곡 또 들으면서 듣고 나서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본진 타이틀곡입니다. Nobody Like You 듣고 갈게요. 이렇게 타이틀곡 Nobody Like You 듣고 왔습니다. 타이틀곡에 대한 비하인드를 더 듣고 싶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서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뮤직비디오 영상 그리고 원더케이 영상에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감상평을 남겨주셨어요. 몇 가지 인상 깊은 댓글들을 작가님이 뽑아주셨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비하인드 토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띠빵빵님, 아니 왜 나 울지? 왜 울어? 가사 뭐야? 우리한테 하는 말 같아. 콘서트 가서 나 혼자 울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내 오아시스 김재중 사랑합니다. 영원히 함께하자 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가사가 굉장히 예쁘죠. 뭔가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가사죠. 근데 이게 울었다고요? 진심으로? 저는 이 Nobody Like You의 영상이나 이런 가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웃음을 선사하고 싶은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뭔가 눈물이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쵸, 뭔가 그 벅찬 마음인 거죠. 댓글에 뭐 팬송 느낌이다 너무 와닿는 가사다, 뭐 기적을 선물해준 김재중 이렇게 써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주시면 맞아요, 눈물 나는 곡입니다. 그러면 많이 울고 웃고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굉장히 뭐 해피엔딩이다 그런 감정을 많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을 타이틀로 정한 이유도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이 곡을 타이틀로 결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항상 그 타이틀성 곡들은 뭔가 항상 뭔가 강한 사운드에 항상 이렇게 멋지고 세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미소가 많고 미소보다도 더 큰 뭔가 웃음 그런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던 선택지에 놓여 있었는데 딱 마침 그 제 마음에 딱 와닿은 곡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정말 오랜만에 그 타이틀곡으로서는 정말 이렇게 밝은 곡은 사실 오랜만이 아니죠.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또 웃음으로 반겨주시니까 네, 저도 너무너무나 좋네요. 다음은요, 노래하는 김재중님. 네, 이제껏 정말 안 해본 컨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컨셉을 소화해 왔어서 이제 더 새로운 게 남아있을까 싶을 때에도 김재중은 새로운 걸 찾아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온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참 그런 부분들에서도 부담감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게 사실 이제 저희들의 또 숙제이기도 한데, 사실 이번에는 다른 무엇보다 뭔가 내 스스로가 만족되고 뭔가 멋져야 하는 부분들보다도 사실 첫 번째는 이번 앨범 소개를 해드릴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던 이제 팬 여러분들한테 선물 같은 음악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래로 이제 밝은 웃음으로 선물 같은 곡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네, 고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또 항상 새로워서 짜릿해 최고야. 오빠 앨범 장르에 모든 장르가 들어있어서 너무 신선해. 부담 갖지 말고 늘 최고예요. 진심으로 앨범 준비했다는 게 느껴져서 정말 고마워요. 맞아요. 이번에 그 저도 음악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되게 놀랐던 게제 이번 앨범의 장르 소개가 희한하더라고요. 제 음악 장르가 록, 메탈, 발라드, 댄스, R&B, 소울이래요. 뭐야? 저는 뭐 어떤 장르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다양한 장르로 꽉꽉 채워져 있는 네, 그런 네, 앨범으로 구성되어 있, 아, 그런 앨범이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오빠 그 장르가 모든 장르가 들어있어서 신기해요, 신선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도 되게 신선해요. 왜 나는 한우물을 파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저도 참 신기한데 어쩔 수 없네요.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네요. 네. 뮤직비디오 댓글 중에 3분 2초경에 태그하신 재중해님, 슬로우는 김재중을 위해 태어났군.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그 부분이 뭐야? 3분 2초경이 뭐지? 이렇게 점프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털옷 입고 이렇게 미소 짓는 부분이구나.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참 아이가 아이로 되돌아갔던, 진짜 아이보다 그더전 아기로 아가로 돌아갔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방이에서 이렇게 점프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제가 이렇게 옷을 휘날리면서 막 웃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사실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그 슬로우를 걸어 놓은 부분들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혼자서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그 즐거운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혼자 턴도 돌고 제자리에서 점프도 하면서 이렇게 노는 장면을 슬로우를 걸어서 잠깐 부분만 나가는 건데, 그 부분들이 그렇게 즐겁게 나가니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린 시절 김재중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가 재중이 사진이랑 그 부분이 정말 미소가 비슷하죠?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진짜 순수하게 웃을 때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그래도 한살한살 나이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심술 있게 나이 먹는 것보단 뭔가 이렇게 조금 더 뭔가 유하게 또 유연하게 이렇게 점점 나이 먹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비 장식이랑 그때 착장 너무 예뻤어요. 전 사실 그 나비 장식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너무나 부끄러웠는데 제가 참 용기를 내서 네, 한 컨셉입니다. 네, 그 비하인드 프로죠? 실룩춤. 그 실룩춤이 뭐였냐면 감독님이 그냥 이렇게 되게 막 잘하는 춤 말고
그런 막 군무 같은 막 이렇게 잘하는 이런 춤 말고 뭔가 그런 그냥 진짜 재미있게 그냥 이렇게 노는 것 같은 이렇게 아가들이 춤추는 것 같은 느낌으로 몇 개만 해달라고 현장에서 주문을 하시길래 그래서 짱구에 이렇게 울라울라 춤, 그 훌라울라 춤이라 하나? 막 이런 거 추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할로 편집이 돼서 이제 뮤직비디오에 이제 네, 실리게 된 거죠. 아, 참. 아, 찍은 지 조금 됐는데 지 기억이 왜 이렇게 잘안 나는지 모르겠네. 네. 아, 또 JJN 제리아 에이오님 성량짱, 가창력짱, 음역짱짱, 독보적 감성 표현까지 정규 3집 본진은 가장 김재중 음역과 잘 어울리는지 잠시만요. 아, 방금 저희 매니저 친구가 그 키위 주스를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 키위의 그 씨가 목에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정규 3집. 본진은 가장 김재중 음역과 잘 어울리는 곡들로 구성되어서 편안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이 든다. 6년 만에 정규 3집 앨범으로 오래 기다려온 우리 팬들에겐 정성스러운 고급진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드는 앨범이다. 김재중 계속 노래해줘서 고마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봅시다. 그리고 행복만 하자. 감사합니다. 야, 저는 읽다가 무슨 음악 평론가 분이 써주신 줄 알았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은 뭐 아까도 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앨범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웃음으로 기억 남을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누군가한테 평가하고 평가받는 그런 식의 그런 식으로 준비했던 앨범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때로는 웃고 그리고 울고 할수 있는 그런 희로애락 모든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트랙들이 담긴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위 씨 이런 TMI 좋아요. 오늘의 TMI는 뭐가 있을까? 엊그저께 먹었던 떡볶이를 냉장고에다가 보관해 놨는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든 회생시켜 보려고 오늘 전자레인지로 돌려가지고 먹고 왔다. 근데 떡은 너무 딱딱해서 못 먹고 오뎅만 건져 먹었다. 예. 뭐, 이게 TMI예요? 네.